추석이니 당연히 농촌에선 가을 거지가 한창입니다. 불청객 야생동물이 큰 걱정인데요. 농협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 개발한 움직이는 허수아비가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.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굉음을 내며 위협적으로 돌아가는 마네킹. 배 과수원 곳곳을 지키고 있습니다. 올해는 유난히 낙과 피해도 적은데 이게 다 까마귀 떼를 쫓아내는 야생동물 자동퇴치기 덕분입니다. 이 까마귀가 들어와서 한 30% 정도를 아주 상품을 다 망가뜨렸어요. 이거를 설치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. 서홍천 농협 직원이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개발한 야생동물 퇴치기는 올해 출시됐습니다. 새나 고라니, 멧돼지 등 어떤 동물이든 움직임만 감지되면 밤낮 없이 사이렌이 울립니다. 야생동물 자동퇴치기는 태양광 충전 방식을 사용해 관리도 용이합니다. 홍천 지역을 중심으로 보급이 시작됐는데 특히 야밤에 찰옥수수밭을 습격하는 야생동물들을 막는 데 효과 만점입니다. 이 옥수수는 그 너구리가 좋아하는데 한 번도 피해가 없었습니다. 축사에 들어와 사료를 훔쳐먹고 염을 통해 배설물을 떨어뜨리는 비둘기 무리도 꼼짝 못합니다. 사료 포대도 이렇게 갖다 쌓아놔도 옛날에는 탁 찢어놓고 헤쳐놓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도 찢는 게 없고 새도 오지 않아요.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간 야생동물로 인한 도내 농작물 피해액은 90억 원으로 충북에 이어 전국 두 번째였습니다. 하지만 기존의 야생동물 차단망은 빈틈이 많고 또 고가인 경우가 많아 직접 야생동물 퇴치기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. 이 개발하고 나서 효과 좋다고 이제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에 더욱 업그레이드를 해갖고 내년도에는 아주 거의 완벽한 제품이 나옵니다. 야생동물 퇴치기 설치 비용은 30만 원 수준으로 지자체나 농협으로부터 구매비의 60% 이상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. 지원뉴스 원석진입니다.